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받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시 지부에서 시각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한 시간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황정현 센터장이 전해드립니다.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에서 근무하는 황정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활용소를 찾아드리고자 시각장애인 걷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1대1 짝을 이루어 친구처럼 또는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부산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니며 걷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0일에는 시각장애인 20명과 자원봉사자 20명이 풀스포 일대를 걸은 영상과 함께 시각장애인분들의 인터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셋째 주 토요일 걷기 교실 하나 이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잘 안내도 잘해주시고 아름다운 이렇게 저런데 풍경이나 이런 게 경치 이런 것도 자세하게. 보이는데도 정말 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분들 안내를 받으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많이 가졌어요 지금 물속에. 어떤 데 좋다면 그냥 뭐 우리가 좀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예, 좀 많이 드난자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게 예. 오니까 사람들 대화하는 것도 좋고 막 이거 봉사한 사람들도 잘 대주고. 예. 공기도 좋고 예, 그치 솔직히는 예, 그치 예. 점심을 감사해서 먹고 좋아. 그렇군요. 다 좋아해. 기분 좀 어떠십니까? 예, 뭐 기분은 좋은데 날씨가 좀 꿀꿀하네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점이 좋으셔서 이렇게 참석을 계속하시나요? 일단 뭐 시각장애니까 밖에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좁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좋게 생각하죠. 저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462-3291로 연락 바랍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분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황정현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CJ 헬로비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